비밀 연애를 할 거면 맞아. 인스타를 없애야 돼. 회사 바꾸지 마. 상대명도 바꾸지 마. SNS 올리지 마. 무리해서 둘이 되면은 그건 100%야. 내가 있는 집단은 안 그럴 것 같지? 너 빼고 다 그러고 있어 지금. 난 진짜 속이는 주체가 엄마가 제일 컸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약간 보수적인 그런 면이 있으셔가지고 나한테 예린아 연애는 대학 가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아 고등학생 때 연애한 걸 숨겼다는 거구나. 중학생 때. 아 근데 이게 숨겨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서 내가 약간 유망주였어. 아. 난 진짜 철저하게 숨겼다 생각했거든? 애들 다 알던데? 아 그래가지고 야! 원래 너만 빼고 다 알아! 나는 연애를 하면 보통은 부모님이랑 친구들한테 그냥 바로바로 다 말하는 편이거든? 근데 나는 상대방이 그걸 너무 좀 숨기고 싶어 했던 거야. 비밀로 하겠다기보다는 말을 안 했지 그냥. 조용히 있었어. 알아서 알아주길 바랬던 거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떠오르게 보였던 거야. 나는 누굴 속였냐면 가족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이제 세리미처럼 우리 패널 친구들도 속이고 여기 찍고 계신 제작진들도 속이고 다 속여 진짜 다 속았지. 완전 탑 시크릿 연애를 해봤다. 이제 크아를 걔 때문에 처음 시작을 했지. 처음 시작하면 닉네임을 만들잖아. 누구 내 거양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내가 까먹은 거야. 닉네임을 딱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 얘들이 다 알게 된 거지. 나연 왕자 내꺼. 나 상대방을 성과 이름으로 그냥 저장을 해놨었어. 맨 처음에는. 왜냐면 비밀 연애인데 그거 들키면 안 되잖아. 또 상대방이 그것도 서운하대. 하트가 붙어있는 걸로 바꿨어. 근데 그 상황에서 옆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살짝 보잖아? 그 빨간색 하트가 막 다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갑자기 인정을 하면 그게 비밀 연애가 아니잖아. 그것도 아니라고 막 잡아댔지. 하트 다 붙여놓고. 하트 다 붙여놓고. 들킨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정말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가 너무 연기를 못하는 거야. 난 진짜 연기를 정색하면서 막 이래서 사람들이 아 진짜 안 사귀나 막 이랬는데 그를 보면 귀가 빨개져 있고 막 얼굴이 빨개져 있고 그러니까 들켰지. 누구랑 간지 태그를 안 해.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좋은 데라고 맛집을 막 가. 근데 누구랑 같이 간지 절대 몰라. 나. 아 본인이셨구나. 야, 원래 막 서로서 막 놀리던 중이야. 막 야 뭐 했냐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부터 그걸 안 해 서로. 서로 이제 사귀니까 그런 걸 못 하게 된 거야. 아니면 오히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너 별로야 막 이러면서 아무도 안 물어봤네. 약간 일부러 티 안 내려고? 그러니까 너무 강한 부정을 하다 보니까 티가 나는 거야. 티 안 내려고 노력을 하잖아. 근데 그게 더 티 나는 거 알아? 막 맞아. 누가 얘기하는데 일부러 안 받아주고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말을 숨긴다? 의심해봐야 돼. 의심해봐야 돼.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딱딱해져. 이게 원래는 막 다섯 명씩 단체로 만나다 모임이었는데 맞아. 점점 단체로 만나자는 얘기 안 해. 그리고 지들끼리만 만나. 맞아. 그거는 무조건이야. 무리해서 둘이 되면은 그건 100%야. 내가 있는 집단은 안 그럴 것 같지? 너 빼고 다 그러고 있어 지금. 너 빼고 다 그러고 있어. 내가 안 그러고 있다면 너 주변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 아 내가 이런 일 있었궁 이랬어 이랬는데 그거를 나머지 애들은 처음 듣는데 얘는 알고 있는 거야. 나 이렇게 걸린 적 있어. 너 왜 알고 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냥 거기서 뭐라 말해. 그냥 들었어. 그러니까 안 들키려면 내가 연극영화과 수석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 연기를 하면 돼. 이게 진짜 나는 안 돼. 나는 연기를 진짜 못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누가 어렵지. 나한테 야 너 이렇게 사겨? 이랬더니 내가 너무 티나. 어떻게 알았어? 비밀 연애를 할 거면 맞아. 인스타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아니 또 비밀 연애 할 거면서 티 다 내? 그러니까 그 비밀 연애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맞아. 디데이 같은 것도 띄우면 안 되고 당연하지. 프사 바꾸지 마. 상대명도 바꾸지 마. SNS 올리지 마. 전화 왔을 때 갑자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세드 하트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김세드 이렇게. 아니 이 온도차 뭐야 방금. 깜짝 놀랐네. 비밀 연애 진짜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일단은 카톡도 그냥 평소에 하지 마. 그 다음에 밖에 다닐 때는 스킵도 하지 마. 손도 잡지 말고 그냥 밥 먹을 때는 무조건 뭐 김밥 헤븐 이런 데 가고 무조건 그런 데 가가지고 제육볶음밥 이런 거나 먹어. 비밀 연애 할 거면 SNS 다 지우고 밥을 먹을 거면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서 먹으세요. 화이팅! 이유가 어떻든 비밀 연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사실 그만큼 짜릿하고 행복한 연애도 없을 테니까요. 꼭 비밀 연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줍잖게 비밀 연애하면 흑역사로 남습니다. 모든 걸 다 숨기거나 아니면 차라리 모든 걸 공개하세요. 비밀 연애 쫄깃하게 한번 해보고 그냥 잘 사귀어요. 뭐 공개되면 뭐 어때? 연애 예쁘게 잘하산! 나 내가 좀 평소에 잘 안 씻고 그냥 모자 쓰고 다니고 약속도 거의 없어서 맨날 집에만 있는데 친구들이 막 놀자면 내가 약속이 있다 하잖아. 그러면 바로 의심 받는 거지. 그치. 너 요즘 학교 왜 씻고 다니냐? 약간 이런 게 생기잖아. 그리고 그 아우라 알지? 그 사람한테 풍기는 그 행복한 분위기. 뭔지 알아. 근데 그게 진짜 있다? 진짜 있어. 애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웃고 있어. 맞아. 분위기가 좀 바뀌어. 그래가지고 다 들켜. 다 들켜. 천만 배우 안 있어 다 들켜. 보는 사람도 편하고 하는 사람도 편하게 그냥 공개 연애 하세요. 세림아 너 혹시 구독 좋아요 눌렀어? 어떡해.
어떻게 알았어? 나 사실 알림 설정까지 다 했어. 아, 너무 티났어. 울지 마. 알았어. 울지 마. 뭐 봐? 아, 이 20세들 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했어? 아, 했어. 어디가?